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뉴욕은 혼조세를 일단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암호화폐라든가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감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S&P 500은 일단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여기 전체적인 맵을 봤을 때는 금융주, 유틸리티, 그다음에 산업주를 중심으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융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주나 기술주,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이제 소재주 쪽으로 해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역시 비트코인하고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등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단속이 자꾸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안전자산 쪽으로의 수요가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그 국채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이제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준 내부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좀 그 토론이 격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시장은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리 정책도 역시 미국은 하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이 대해서 역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크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을 조금은 줄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동산 관련 지수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화요일에는 캐스트라 지수하고 수요일에는 MBA 모기지, 미국 모기지협회에서 나오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로 증감했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원자재하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로 과열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볼인 이 부동산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이 전체적인 경기와 그다음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로 갈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오늘 한 주 동안에는 이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한 주 정도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